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온 것 같고, 지금 40명 정도 제 시간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아마 지금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3장 집합,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난번에 내준 과제 PNF 동치 관계 이용해서 한번 좀 전개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살펴보고 3장 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PNF 논리적 동치 요 문제는 사실은 여기 우리 이산수학 교재에 사실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더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가 좀 없는 거죠, 그죠?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그 문제를 냈었었죠. PNF 동치 관계를 이용해서 좀 전개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existence x 어떤 x가 존재하여 px가 참이면 그 다음에 양방향 함축이죠. 양방향 함축 관계가 있는데. 또 다른 exist x 어떤 x가 존재하여 qx가 또 참이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나.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PNF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는 잘 아시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PNF라고 하는 폼은 뭐 이런 거죠. q1.점점점 qn 점 하고 어떤 명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 qi라고 하는 거는 exist 뭐 xi 뭐 또는 for all xi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p에는 그런 p에는 그런 qi가 없는 거죠, 그죠? p는 이제 한정자가 없음. 한정자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그런 폼이 PNF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명제, 그러니까 1차 수로 논리죠.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1차 수로 논리 예. First Order Predicate Logi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영어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수로 논리, 이제 퍼스트 오더 프레디킷 로직에서는 모든 명제를 PNF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두 문제였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괄호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괄호가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괄호 일단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 x는 바로 요 p에 나타난 요 x를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exist x의 요 x는 qx에 나와 있는 요 x를 또 한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은 어떻게 우연히 요x랑 요x랑 이름이 우연히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광주 광역시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우연히 또 이름은 광주라는 이름이 같죠. 그렇지만 다른 실체가 다른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두 x가 일단은 이름이 같지만 다른 걸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먼저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괄호 정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양방향 함축을 단방향으로 풀어헤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나 풀어헤칠 수 있죠? 치고 그다음에 엔드로 해서 또 다시 여기 그냥 할까요? 괄호를 이렇게 할까? 괄호가 괄호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제가 대괄호를 하나 사용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요거죠. 양방향 함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 그런가 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그럴 수 있죠. 혹은 우리가 요것에 대한 법칙이 있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요거 하나 푸는 거는 그래서 하나 풀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시고 요게 오아가 붙는 거죠. 오아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자면 이제 이거의 정의 또는 뭐 법칙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실은 법칙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그냥 쓸게요. P, Q가 뭐하고 같냐라고 했을 때 not P, O와 Q와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아, PQ라고 하니까 또 좀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겠네. AB라고, AB가 좋은 이름인가? R라고 할까? R. 여기는 R이 없으니까. PQ, PQ란 말 대신에 AB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여기도 A, B라고 하는 거는 뭐로 대체할 수 있느냐? A, B, and B, A 이렇게 할 수 있다. 얘에 의해서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거 한 번 더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 아이고, 요거는 한 번 더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쪽에다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exit, 잘못했네요. 사실은 이런 건 없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진 않았죠.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 됐나요? 괄호가 다 맞았나? 자,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가 또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요거, not을 요 안쪽으로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exist, 뭐, z점, 뭐, az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괄호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면 for z에 이거 부정하는 거를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z다 이제 안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quantifier에 대한 드물 방해 법칙이었나요 이름이? 자, 요거 알 수 있죠. 혹시 중간 중간에 조금 본인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채팅창에 뭔가 좀 메시지를 좀 남겨주면. 제가 좀 반응을 좀 할게요. 자, 이제 9시 반이 지났구나. 9시 5분 지났습니다. 자, 일단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띌까? 약간? 잡아내요. 그렇죠?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었었지요? 자, 이거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for로 바꾸고 for로 바꾸고 이게 not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바로 그냥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 잘알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더 적용하면 좋겠죠? 한번더 적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all로 바꾸고 not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왔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자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 x라고 하는 거는 q에 나타난 x를 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x라고 하는 거는 not px를 한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을 바꾸기 할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지금 exist_x로 바꿀까요? exist_x.ax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그냥 바꿔서 AY 이름은 별로 이름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저 A에 나타난 X를 일관성 있게 바꾸기만 한다면 이름을 X로 하나, Y로 하나, Z로 하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요거를 이름 이 다른 이름으로 X하고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한번 해야 되나요? 한번 더 한번 해볼까요? for x x that's y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x y 바꿨고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QX 요거죠? 요거? 요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에 의해서니까 요거에 existence 바꾼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스위치하자면 FE4인가요? FE4? FE4라고 하는 거는 뭐가 FE4자면 이거였습니다. Y B가 exist X 점 괄호 열고 AXO와 B하고 같다. 여기서는 exist에 한정하는 자가 요거였다면 단 조건이 있죠. B의 X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엑스트라 조건은 당연히 있죠. 지금 BX라고 하지 않고 B라고 한 거는 B의 X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못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요게 지금 그런 폼이죠. 물론 이제 제대로 하려면 한 스텝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대로 하려면 교환 법칙을 써서 A5와 B라고 하는 거는 B5와 A하고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법칙을 써서 요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적용할 수 있는 폼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B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그죠? B에 지금 이게 X라고 하지 말고 Y라고 할까요? 여러분 또 아니 Z라고 합시다. Z. 중립적인 이름으로. 여러분들 또 똑같은 이름을 쓰면 또 헷갈려 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A, 여기 Z에 해당되는 게 Y고, AZ에 해당되는 게요 QI고, 요 B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For X not PX. 왜냐? Z가 B에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Y가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왜 Y가 안 나타나 있죠? 우리가 그러한 Y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X에서 Y로 이름을 바꿀 때 그냥 임의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나타나지 않은 프레시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Y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러면 existence y가 원래는 여기까지 되는데 괄호가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드디어 y가 요 앞으로 묶였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또 뭐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A와 B가 B와 A하고 같다. 이거 뭐 교환법칙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거를 바꾸면 되겠네. QI를 이렇게 옮기고 4X를 이렇게 옮기고,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를 쓸수 있자면 FE3인가요? 3에 뭐라고 돼 있자면 저 exist하고 똑같은 버전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for z.az 오와 b는 Z가 만약에 B에 나타나지 않으면, 괄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당연히 여기서도 B에 Z가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Z가 X죠? 그 패턴 여러분들 딱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지. AZ라고 하는 것 자체가 not PX를 가리키는 거죠. 요 A 안에가 not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요 not이 패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지금 QI죠? QI고. 그 다음에 B, 즉 QI에 지금 X가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요 X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 Q에 나타났었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이제 다른 걸 지칭하지만, 그거를 새로운, 프레쉬한 이름인 Y로 바꿔버렸잖아요. 따라서 X가 QI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 4에 있는 괄호를, 여기, 괄호를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요거 드디어 이제 PNF로 바꿨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 이제 PNF죠? 요거 자체만 봤을 때는 물론 아직 요게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은 나머지 요거 할수 있겠죠? 요거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exist y하고 for x가 남는데 한쪽에는 exist y하고 한쪽에는 for x고 또 여기서도 for x하고 y하고가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 자 여기 요 an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는 이 부분은 채워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자면 당연히 한쪽 했으니까 다른 쪽은 뭐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을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for x에 exists y.notqx에 py가 되겠죠? 여기까지 괄호 이제 여기가 묶인 거야. 괄호가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대괄호도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물론 요게 지금 하나의 괄호로 묶여 있고 요게 괄호로 묶여 있어서 그게 지금 논리 곱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제 요거 자체는 PNF고 그다음에 요것도 PNF인 거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 여기 엔드가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식이 PNF인 건 아니죠, 그죠? 전체식이 PNF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이용하면 될 것 같자면, 몇 번을 사용을 할까요? 이제는 엔드로 묶여져 있죠? 엔드로? 엔드로 묶였으니까, for x에, 지금 보면, 또 이름을 또 한번 바꿔야 되나? x에, 지금 요 x는 사실은 요 x는 요 x하고 사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름이 우연히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and죠. and. and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FE for all x existence y. 아, 여기 한 가지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좋았을 부분이 하나가 더 있네요. existence y. 요거를 같은 걸로 묶어 놨으면 좋았을 뻔했네. 잠깐만. existence 지금 보면요, 여기 있어 exist y 4 y 여기서 한 가지 스텝을 다시 하십니다. 이왕이면 같은 4를 묶어놓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게 exist y가 앞에 나올 거냐 뒤에 나올 거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 과정에 의해서는 exist y가 지금 앞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exist y가 뒤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자면 어떤 거를 쓸 수 있자면 요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FE9번이 지금 보자면 for x가 그래서 또 X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Z라고 할까요? Z1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도 Z1이고 for Z2가 B의 Z2다 라고 하는 거는 Z라고 이름이 같군요. 룰이 좀 같게 일부러 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같다. 이거하고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FE9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걸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걸 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exist x, y가 앞에 있기 때문에, for x를 요 for x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면 요 FE9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그걸 미처 조금 미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좀 유도를 했네요. 그래서 요거를
볼 x가 exist y 앞에 나오도록 다시 뒤로 가서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썼었는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하면 되겠냐면 요거죠. 요게 지금 exist y가 먼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for x가 지금 뒤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for를 먼저 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xy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됐고 여기서 지금 뭘 적용하자면 여기서 바로 뭘 적용하자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적용하면 되냐면 지금 FE4번인가요? 아 FE3번인가요? FE3번? FE3번인 것 같아. FE3번. FE3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자면 4를 기준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B가 이렇게 하면 4X에 AX에 OI B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거가 그 패턴이 맞죠, 그죠? 그 패턴이 맞죠.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4x가 괄호를 요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원래 여기서 4은 괄호가 괄호 x의 범위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FE 3번에 의해서 x의 범위를 여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FE3번의 룰이죠. 그러면 이제 4홀이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4홀이 밖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또 그걸 쓰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써봅시다. 다시 한번 4홀을 적용을 하면 요 아래 것도 지금 그렇죠? 요 아래 것도 지금 보면 보면 4x에 지금 괄호를 없애버릴게요. 그래 괄호가 너무 많은데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쓰고 싶다면은 같은 x이기도 한 원래 이게 9번이 지금 어떤 룰이 있자면 요거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일단 한번 지워버릴게요.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됐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E9번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네. 네, 여기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FE9번. FE9번이 뭔가 하면은, 이거였어요. z.az이고, and 4z.bz다. 라고 하면, 요게 지금 뭘로 할 수 있자면, 같이 묶을 수가 있다. 라는 게, and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요 z하고 요 z는 다른 z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AND로 4를 양쪽에 묶이는 경우라 하면 그거를 같은 Z로 해도 논리적인 동치다 라고 하는 게 FE9번이에요.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FE9번 형태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그런 형태죠. 지금 여기서 Z라고 하는 게 지금 X이고 그죠? Z 그 다음에 AZ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게 AZ 그 다음에 요게 지금 BZ란 말이야. 여기까지 잠깐 여기서 y가 왜 사라져 아직 안 바꿨나? 잠깐 그랬구나. 이게 아직 안 바꾸나 안 바꿨구나. 여기 x는 여기 x는 이름을 좀 바꿔놓고 할 거였네요. 미안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 exist x 점 a x는 x는 exist y.ay로 이름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죠? 상관이 없죠? 일단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네. 주의할 거는 OX는 OX랑 같은 거지만 OX하고 OX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지금 막 헷갈리는데 여기서의 지역 변수 OX는 요거야, 요거. 근데 OX는 OX가 아니에요. 왜냐면 한정자가 여기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걸 벗어났었더라면 여기 OX가 됐을 텐데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For X와 exist X 요거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요거가 for x라는 걸로 묶여 있는 식이 지금 논리 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F9번 규칙이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for x에 요거 하는 거죠. 요거 있고 and에 지금 이렇게 묶이는 거죠? 여기다 할까요? 공간이 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X의 범위가 여기까지 전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주의할 거는 여기 X는 EX는 아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이제 4X가 이제 PNF 형태의 그 X가 요 앞으로 넘어왔죠? 일단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exist y들을 이제 요 앞으로 다 이제 앞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을 쓸 때가 됐죠. 아까 5y고 fe4번인가요? fe4번이 일단은 돌려야 되겠네. a, b가 b, a로 돌려야 되는 거죠. 왜 A가 안 나오냐? 에이가 안 나와. 한글 왜 전환이 안 되지? 이게 되게 되겠구나. 됐다. 자, 요거 성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수 있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F 몇 번이죠? exist 쓰고 y니까 4번인가요? 4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자면 exist z 점 az 가 b가 이렇게 되면 exist z 점 az에 b로 이렇게 괄호를 묶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딱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폼이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y의 범위가 여기인데 원래는 이렇게까지로 이제 묶어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exist 하고 이렇게 당연히 괄호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스텝을 한번 해보면 똑같은 스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바꿀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FE4번의 4를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exist x가 여기 이제 좀 틀렸죠? 잠깐만요. 이제 이름 고쳐야 될 때가 됐네. 이름 고쳐야 될 때가 됐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y의 existence y의 x의 qx 돼 있죠? 큰 문제는 없고. 자,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에서의 x는 여기까지 범위예요. 그러면은 요 x는 뭡니까? 그러면은 요 x는 4x의 x예요. 지금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개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좀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ist x z.p x.p의 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름인 z를 하나 도입을 할까요? p의 z하고 같다. 이렇게 바꾸면 z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적용하면 되겠네. 이제 FE4를 드디어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파트에서 existence 이제 요거 이제 z가 안 나타나니까 요렇게 괄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z의 범위가 요렇게 늘어나도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x랑 안 겹치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말 되는 거 같나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룰을 적용할 때가 된거 같은데, 새로운 룰을 적용할 때가 됐는데, 뭘 적용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exist 이미 이름을 다시 바꿨는데, 이름을 사실은 바꿨는데 제가 이름이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여러분들 또 바꾸기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Y로 바꿀게요. Y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더 좋은, 더 빨리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고 Y예요. 이렇게. 그러면 exist Y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exist y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름이 우연히 같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실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 광주고 여기는 광주 광역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z로 했던 거를 y로 바꾸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몇번 규칙을 지금 쓰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10번 규칙을 제가 쓰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번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 AY이고 10번 규칙 아니구나. 12번 규칙이네요. 미안합니다. 12번 규칙 보면 exist Y에 B에 Y이면 형태죠? AND 맞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exist Y.exist Z. A 앞에 거는 이름을 놔두고 뒤에 거를 이름으로 바꿔서 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게 FE 12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면 이거를 exist y를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냈고 지금 요 exist y도 지금 뽑아내는데, 요 exist y는 이름을 z로 바꾸라고 그랬죠? 여기 z로 바뀌면, 여기 z로 바뀌고, 그렇게 바꾼 다음에, 바꿨으면 요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FE12번이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괄호가 지금 헷갈리는데, 요거 없어지고, 요거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P and F가 됐죠? 요거 P and F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P and F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지금 요건 어떤 형태냐면은 Q1.Q2.Q3. 뭐뭐뭐뭐뭐 C 뭐 X Y Z 뭐 이렇게 할까요? 이름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했을 때 여기서 이런 형태의 FENF가 된 거예요.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그래서 for x가 지금 q1이고 exist y가 q2고 두 번째 quantifier하고 exist z가 q3고 나머지 요 안에 들어있는 한정자가 포함 안돼 있는 거 분명히 보이시죠? 요 한정자가 없는 요 명제가 cxyz. 왜 xyz 변수세계냐? x, y, z라는 변수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뭐 좀 정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정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자면 여기서 왔죠. 여기서 왔죠, 그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PNF는 PNF인데 이미 PNF는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소개 목적은 달성을 했고, 자, 요거를 조금만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조금 더 인사이트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뒤집을 수 있죠. A와 B가 B와 A하고 같아요 라고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not PX, O와 QI. 제가 왜 이거 하려고 하는지 혹시 눈치챈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적용을 한번 하면 두 번째 거에다가 그러면 not QX를 앞으로 보내고 PZ를 논리 합의 뒤로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A의 B의 함축 관계는 not A, O와 B하고 같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PX가 QI다? 로 바뀌는 거죠? 나 이제 이거 없애버릴게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거라는 걸 딱 아셔야 돼. 오아를 좀 띌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더 적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 Q의 X가 P의 Z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더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어쨌든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네. 아까 앞에 우리가 PNF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네요. 그냥 여기서 스톱을 했었어도 뭐 됐겠네요. 제가 좀 조금 뭐 좀 다른 거 다른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명대식이 PNF라고 하는 거 증명을 했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설명을 첫 번째 문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풀이 잘 이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예라고 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뭐 말 되는 것 같다. 뭐 법칙과 규칙. 제가 사기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지 않는 뭐 법칙이나 규칙 뭐 이상한 거 쓰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만 그대로 써서 PNF 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최호준 학생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최호준 학생의 질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수의 이름 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는데 FE 10번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최호준 학생의 적이고요. distance x.qx FE 10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만 FE 10번이 그거죠? existence x의 px, o와 qx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호준 학생의 이제 뭐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막 광주가 너무 많이 나타나. 여기도 광주 또 등호 오른편에도 또 광주가 나타나. 광주가 세 개나 되네 이거는. 근데 일단은 세 개의 x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x가 모두 다릅니다. 최호준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E10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름을 같이 쓰는 거를 헷갈려 하니까
이름을 다 바꿔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최호준 학생에 대한 답이 더 명확하겠죠? 아예 변수 이름을 다르게 썼으니까. 최호준 학생 질문에 답이 됐어요? 최호준 학생? 오케이. 그래서 요 X는 지금 여기까지만 한정하는 거예요. 범위가 여기예요. 한정한다라는 거의 범위가 여기까지야. 요 X는 여기까지야. 제가 그걸 지금 분명히 이름을 바꿈으로써 명확하게 여러분들 드러나도록 바꿨죠. 그죠? 요 X는 여기까지고. 따라서 요 X하고 요 X가 같으냐?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다른 광주에, 다른 광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F10번하고 10번하고 10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도 아마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일단은 없는 것 같네.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다 버린 날이네. 문제를 풀고 강의 이제 마쳐야 되는 날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풀었고요. 그래서 아직 잠깐만 이렇게 해서 1번이라고 써볼까? 1번. 이것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 칩시다.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아주 훌륭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거랑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법칙과 규칙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법칙과 규칙을 적용할까 이거 선택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막 하다가 여기 아닌데 하고 다시 돌아가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떤 법칙과 규칙을 빨리빨리 찾아내면 뭐 좋겠죠.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좀 쌓여야지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막 배운 이런 명제라고 하는 거를 막 배운 학생들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자면 제가 강조하는 건 뭐자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될지 뭐 어떤 법칙을 적용해야 될지 헷갈린다 잘 빨리빨리 못 찾겠다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약속된 법칙만을 사용해서 PNF가 폼이 아닌 거를 PNF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동치 관계만 이용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가 오든지 해가 쨍쨍 찌든지 바람 태풍이 불든지 그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객관적인 진행 방법이란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를 하는데 자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자 for x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개하는 게 아주 아주 객관적인 그런 전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는 거가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x의 함축 관계인데 조금 길게 됐으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이거는 이게 지금 하나의 괄호로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괄호가 지금 그래서 함축 관계를 길게 한 거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먼저 요걸 좀 풀이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가 B가 이면 not A, O와 B다 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4X가 바깥에 있으니까 요거 이미 하나가 바깥에 있네요. 자 요거 not을 하나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OR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괄호가 요거 없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요거 없애도 되나?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거와
이것과 이게 지금 논리 합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크게 묶여져 있는 형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잘 캐치가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좀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뭘 한번 해볼까요? 뭘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 드모르 강의 모티브로 요 낫을 바로 안으로 좀 넣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드모르 강의 법칙 이용하면 이거 드모르 강의 법칙인가요? 이거 뭡니까? 이게 낫에 지금 A와 B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낫 B다 뭐 이런 거죠? 드모르 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낫낫 P가 나오겠죠? 이거 뒤집어줘야 되죠? 뒤집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가 괄호는 그대로 남아야 될 것 같고 요거 괄호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 저 exist z하고 for y를 이제 끄집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죠? for x.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오 이게 오화죠. 오화. 오화. 오화잖아요. 그러면은 오화의 결합성이 있죠. 오화의 결합성.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A 오화 B 오화 C라고 하는 거는 A 오화 B 괄호의 C 이거 같다. 이거 뭐 결합 법칙이죠? 괄호를 아무렇게 둬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묶이자면 요게 요거랑 괄호가 묶일 것 같아요. 얘랑 혼자 남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뒤집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교환 법칙 써서 A 오와 B는 B 오와 A하고 같지 않아요. 라고 같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왜 이걸 뒤집는지 아마 눈치챈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Z가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안 나타나 있어.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 있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법칙이 있었었죠?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5화죠? 5화가 FE4네 FE4 F4가 어떻게 됐자면 existence z라고 할까 그냥 z의 a z 오와 b 당연히 b는 b에는 z가 안 나타나겠고요 z.a의 z의 오와의 b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딱 그런 폼이 됐어요. 요거 existence z를 밖으로 빼고 요걸 괄호 안으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 괄호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합이 논리 합이 있는데 요거 논리 합 이거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쓸 수 있자면 또 이거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죠. Z가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 Z가 다시 한번 FE4를 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운이 좋은데 금방 될 것 같은데 왠지.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괄호가 여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요거 괄호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existence z의 범위가 여기였었는데 지금 이제는 여기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NF가 아닌 형태는 요게 유일하죠. 근데 당연히 요거를 왠지 이렇게 돌리고 싶죠. 돌리면 또 이런 비슷한 룰을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지금 하나니까 이게 지금 통으로 하나거든 지금 이게 통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돌려야 되니까 또 이거 돌리는 거 교환 법칙 써야 되겠죠? 교환 법칙 써서
써서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바꿨죠, 그죠?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뭐냐 4라고 5하고 했을 때가 3번이네 3번 4y에 a에 y 5y에 b는 저 y 한정자의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f의 3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y가 여기 안 나타났잖아요 y가 그죠? 따라서 이 괄호를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뭐 비록 이 안에가 뭐 복잡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가 for이나 exist와 같은 한정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Q1, Q2, Q3 점, Q3 점, 뭐 A라고 할까요? AXY, XYZ와 같은 그런 형식의 어떤 PNF를 우리가 유도해냈죠, 그죠? 유도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유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이가 더 첫 번째 문제 풀이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조금 연습이 안 돼가지고 막 한번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취소하고 돌아와 중간쯤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도 원샷으로 끝난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 풀이 뭐 이해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예라고 답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김승우 학생 왔나? 김승우 학생이 오늘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을 자세하게 풀어준 거였는데 김승우 학생 안 왔나 모양이지? 김승우 왔나? 안 왔나? 아 양승우 아 미안 양승우 양승우 학생이 질문을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자 이제 이해됐어요 양승우 학생?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뭐 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자면 일단은 그 변수 이렇게 한정자의 변수가 어디까지 이 범위를 변수의 범위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서로 다른 한정자가 한정자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한 경우 일단 모두 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좀 바꾸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10시까지 된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PNF 문제 풀이로 이렇게 한 걸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 나머지 부분, 뒷부분들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퇴실을 해도 좋습니다. 자료는 올려주시냐고, 주냐고 이상윤 학생 물어봤어요. 이상윤 학생만 빼놓고 다른 학생한테만 자료 올려줄게요. 당연히 다 끝났으니까 당연히 올려줘야죠. 당연히 다 올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 소연 학생 질문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질문을 좀 다시 한번 해볼까? 너 소연 학생.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 소연 학생, 맞아요. 그걸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요거는 뒤에가 다 뒤에까지 끝까지 괄호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띵띵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됐습니다. 김성현 학생, 저 출석 체크 됐냐고? 자기 학번 이름 썼나? 학번 이름 썼으면은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공지사항이 올라올 것 같은데.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네.